가장 즐겨 하는 요리는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즐겨 하는 요리는 계란 후라이를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거의 한 끼 한 4개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을 먹고 싶지만 그건 조금 사치라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4개 딱 적정선. 이제 조금 아쉬울 때 그만 먹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아니, 저희 연애가 중계에도 쿡앤톡이라고 음식을 만들면서 얘기하는 코너가 또 있어요. 네. 빨리 끝나지 않을까요? 계란 후라이면? 아, 그럼 쿡앤톡 말고 다른 코너 회의해보고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진짜요? 준비해왔습니다. 종류별로 한 번만. 진짜 감동이에요. 와, 진짜 너무 잘 먹을게요. 네, 지금까지 네, 너무 잘 먹겠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이고요. 정말 햇볕을 담은 닭살인 것 같아요. 햇빛을 네, 조금만 더 먹을게요. 한 입 먹는 걸로.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을게요. 이제 잘 먹을게요. 이렇게 종류별로. 네.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요. 약간 후라이팬이 잘 달궈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달궈졌다 싶을 때 이제 계란을 살살 톡톡 깨서 닦아주시면 이제 후라이팬에서 치 소리가 나야 됩니다. 딱 이렇게 나야 됩니다. 그 순간 이제 불을 조금 줄여주시고요. 이제 그렇게 조금 기다려주시면 아주 예쁘고 맛있는 써니사이드업이 됩니다. 바로바로 대답해야 되는 거죠. 쉬지 않고. 라면에 계란. 라면에 계란. 계란 후라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계란 후라이가 먹고 싶다? 계란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계란 후라이를 제일 좋아하고요. 자신 있는 음식도 계란으로 하는 요리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오믈렛이나 이제 계란 후라이를 많이 해먹는데 가장 맛있는 건 계란 후라이인 것 같아요. 너무 계란을 많이 먹어서 주변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셔서 요즘에는 한 판을 사면 일주일 가면 많이 간 거예요. 제가 삼시세끼 밥을 다 먹는다면 삼시세끼를 먹는 것 같아요.